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8월 3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일 미국 시장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장 초반에 좀 처지는 듯 하다가 양호하게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한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겁니다. 자,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기관이 좀처럼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뭐 하는 사람들인가 몰라요. 그죠? 연기금 안 사주고 있고요. 등등등등. 언제 그러면 뭐 사서 돈 벌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투자는 조금 사들어오다가 한 3일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강하게 가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기관은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양대시장 60일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니, 그죠? 여기를 한 번에 뛰어넘겠느냐. 그리고 미국 시장 전일 말씀드렸습니다만 120일 인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혹시라도 밑으로 좀 처질 것에 대비해서 차익실현 좀 하는 것 같습니다만,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요, 이전 상황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좌측이 다우존스고요, 우측이 나스닥 선물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앞전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크게 조정폭을 크게 주면서 막 저점도 깨버리는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자, 이제는 상승 강하게 조정은 제법 적당하니 받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옆으로 슬슬슬슬 그냥 적당히 조정받고 있죠. 자, 이거 양호하다 이겁니다. 조정을 밑으로 어느 정도 한 절반 가까이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승폭인데도 옆으로 다우도 뭐 적당히 받고 있고요. 이렇게 조정을 적당히 받는다는 것은요, 위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이렇게 억눌렀던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0.75% BP를 올려서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했고요, 또 7월 달에 또 한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여러분들도 주지하고 계신 바대로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상황이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히고 하면 계속 0.75 가는 것보다 조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을 조금 조절할 그런 용의도 있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안도 베어마켓 랠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 안심 놓기는 힘듭니다만 이전 상황하고는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뭐 그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적당히 조정받고 추가 상승한다면 우리나라도 이 60일을 뚫고 올라서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자, 14일 14일 사이클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자 오늘 내일 정도로 사이클이 마무리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텐데 위로 만약에 60일 위로 강하게 뛰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사이클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물론 위쪽에 2546 여기 깨졌던 저점 그리고 2600 인근은 또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자,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관문 여기였겠죠. 20일 돌파 잘 통과했고요. 자,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 때문에 잘 통과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관문 60일 저항을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는 누구한테 달렸다? 외국인이 계속 사 들어오고 기관이 같이 쌍끌이 들어오면 이거 뚫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도 오늘 6500계약 매수하면서요, 자, 수량 보시면요 선물도 노려갑니다. 현 선물 동시 매수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그렇다면 크게 쫄 필요 없다.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 사 들어오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또 뭐 여러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닥터K가 방송을 조금 이제는 가열차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전 이제 쉴 만큼 쉬었고요. 자, 시장에서 해드릴 이야기가 좀 많아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보겠다.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시면 더 힘내서 잘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오늘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적고 싶어요. 오버행 이슈 비웃기라도 하듯이 날아가는 LG 에너지 솔루션. 좀 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버행 이슈 6개월짜리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풀린다. 자, 어쩌나 혹시 블록딜이라든지 대규모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떡하나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거 완전 불식하면서 추세를 돌려내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4.8% 오늘 상승했고요. 자, 그로 인해서 2차전지 섹터들 양호하게 지금 오늘 상승 보인 그런 모습입니다. 닥터K가 며칠 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섹터들이 현재 키 맞추기 양상으로 그동안 잘 못 갔던 오늘도 여기 금융주들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게임주 카카오게임이 실적 양호하게 나오면서요. 13% 상승하는 그런 모습. 자, 엔터, 메타버스 이런 쪽이 그동안에 자, 물론 엔터는 양호한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게임이나 이런 쪽이 못 갔던 종목들 키 맞추기 양상으로 어느 정도 반등 시도가 나온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주도주는 2차전지인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상당히 강하게 초강세에서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조금 강세가 묻어지면서 박스권 정도 유지하다가 이 이후가 중요하다 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요. LNF, 에코프루비엠,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 우상향 다시 전환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승 추세 전환됐고요. LG화학도 양호한 모습. 자, 그것은 좀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주도주의 기환. 자, 2차전지 섹터가 주도주 역할 해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또 이슈가 좀 있었던 태양광이라든지 수소 그린뉴딜 약간 주춤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 수출 소식 때문에 방산 관련 주들 강세 보였는데 좀 쉬어갈 것이다. 지금 달라들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조정받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라. 그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뭐 강하게 갑니까? 아니죠. 조정 가볍게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자, 자동차도 먼저 좀 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먼저 쫙 올라가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모비스 오늘 2% 가까이 가고요. 전일 소개해드렸던 현대오토에버 타이밍 나왔다. 어저께 말씀드렸거든요. 어저께 방송 한번 잘 돌려보시고요. 현대오토에버 오늘 3.6% 올라갑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랬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는 최고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240일 인근에서 아직까지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히 숨고르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좀 아쉬운 섹터는요. 그렇습니다. 전기전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60일 라인에 받쳐서 점처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잘 들린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해야 궁짝이 좀 맞으면 닥터킨 힘 더 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 겁니다. 그죠? 27일 날 이제 물량이 풀리는 날인데 그 전날 올라가다 밀리면서 좀 그죠?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도 뚫으면서 완전 상승 초입 국면입니다. 사실 오늘 사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강조하는 그런 포인트가 이 포인트입니다. 자,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 겁니다. 자, 그것은 2부에 예시를 들어드릴까 또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썸네일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 상승 추세 전환하는 오늘 초입이니까 오늘 충분히 매수에 가능하다.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이 연기금이 그냥 매일매일 사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슈는 있었죠. 최근에 이슈는 오버행 이슈. 그 이전에는 미국에 그죠? 투자하는 부분 조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슈는 나왔습니다만 또 새로운 이슈가 있더구만요. 전반적으로 K 배터리 쪽이 니켈과 코발트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던 부분을 리튬, 인산, 철 이쪽으로도 이제 재료를 써서 만드는 배터리 쪽으로도 우리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쪽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기관 중에 특히 연기금이 그냥 계속해서 사 들어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완벽한 포인트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포인트가 나왔다 그러는데 앞으로의 상황을 보여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그것이 고개가 껐덕껐덕 할 정도의 여러분들 인지가 되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말씀드렸던 게 순서를 약간 왔다 갑니다. 현대차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현대차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내일 모양이 비슷한지 안 한지 봐요. 그래서 240을 하나 남겨놓고 다 돌려냈으니까 관심까지 실어 241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그 다음에 딱 뜨면서 자, 241도 돌파해내면서 계속 이거 좀 재밌는 상황인데요.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시총 상위 중에 이렇게 아래꼬리 윗꼬리 많이 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쉽게 밀리지 않고 추가로 강하게 가겠어. 한번 기회만 돼봐. 기회만 돼봐. 나 가겠어. 이거거든요. 이것도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옵니다. 그죠? 똥멍충이 같은 기관이 팔아서 그렇지. 그쵸? 이거 어쩔 거 있다고, 현대차, 그죠? 역대급 실적 나오고 하는데, 왜 파는가 몰라요, 그죠? 자, 추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나중에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 나올 때, 매수를 하면, 이러한 포인트 안 놓치면요,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럼 또, 한 종목만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의심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LG화학을 여기에서 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차 가는 거 봤죠? 이렇게 돌려내고 난 다음에 관심 가지십시오. 여기 241까지 갈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수 있어요.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뿡뿡뿡뿡. 오, 예! 241 인근까지 강해 갑니다. 이날, 그죠? 7%씩 막 날아가면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했으면 지금 벌써 몇 퍼센트입니까? 10% 가까이죠? 그때 외국인 사들어오고요. 연기금 이틀째 팔고 있습니다만, 연기금도 최근에 꾸준히 좀 사들어오는 LG 화학. 자, 그런 패턴.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패턴 보니까 오늘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수 있었을 것 같네. 그렇게 생각 든다면 1번 눌러 예이야.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은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맞장구를 좀 쳐야, 그죠? 더 재밌게 할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아무도 데리고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내가 지금 뭐 여차여차해서 잘 매수를 못했는데 뭐 어떻게 하지? 자, 삼성 SDI를 여러분들께 추천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자, 이틀 전에도 포인트 나왔고요. 오늘 정도에 충분히 살수 있는 삼성 SDI. 자, 모양이 다르나요? 같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양하고 같죠? 자, 241 인근까지 63만 원권까지 충분히 갈수 있고, 자, 외국인 수급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좀 팔고 있는 추세니까, 뭐 어차피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좀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더 힘세니까 오늘 기관도 같이 샀습니다. 여기 상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조금 조정받아도 56만 원권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충분히 해 들어갈 수 있다. 목표치 말씀드렸고 손절은요. 여기가 무너지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때는 물량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 한번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아까 어저께 그럼 추천주 말씀드렸는데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현대 오토에버 어저께 어떻습니까? 참 눌림목 구간을 잘 활용하자 이겁니다. 어저께 여기서 그죠? 자, 내일 포인트 나왔으니까 내일 사도 돼요. 딱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떻습니까? 3.6%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른 자동차 섹터는 조금 뭐 그만 했는데 연기금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 최근에 들어오고 있으니 별 무리 없고 자, 현대차 쪽에 소프트웨어 그죠? 내비라든지 이런 쪽에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상당한 지분하고 관련돼 있는 현대 오토 에버 잘 보자. 매수 포인트 나왔다. 말씀드린 이후에 양호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어딘지 아시겠죠? 이런 밑에서 사는 거 저는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가서 그렇지. 못 올라가고 땅굴 파는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타면요. 많이 올랐다 싶죠? 자꾸 강조하지만요. 아닙니다. 추가로 추세를 돌려낸 종목은 갈게더 많이 있어요. 나중에 다음에 또 한번 그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 한번 챙겨볼게요. 자, 현대 오토에버가 양호하게 돌려냈고요. 현대 위아도 저 240일 인근까지 쭉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만도도 240일 돌파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요.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이런 쪽이 추세가 양호하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그린 뉴딜 쪽 먼저 올라갔다가 약간의 테마성이 있으니까요.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 쪽도 지금 조정받고 있는 아주 강하게 두 섹터는 강하게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들이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가볍게 챙겨보도록 하죠. 자, OCI. 올라갔다가 좀 주춤하고 있어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조정 받을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 아까 같은 논리로 따지자면요. 여기 부위를 올라타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들이 다 여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죠? 그리고 만약에 못 샀다. 이런 포인트들이 다 매수 포인트들인 겁니다. 지금은 매수 포인트가 아니에요. 매도 포인트. 단기. 차익 실현을 할까 말까 내일이라도 은봉이 딱 떨어지면 짜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익 실현해야 될까 말까를 고민할 자리지 신규 매수하는 자리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가지고 있는 분이면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호랑이님 오셨네. 현대 오토에버 어저께 닥터케이 뭐라고 하던가요? 내일 살수 있습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속으로 많이 놀랬겠지. 와, 씨, 지기네. 그쵸? 현대건설기계는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볼까요? 별론 것 같은데 올라갑니까? 여기 딱 틀어막혔잖아. 그죠? 그래도 좀 끌어당겼네. 그죠? 놀랬을 거야, 아마. 와, 씨, 별로다는 건 진짜 쳐져버리고. 살수 있습니다. 포인트 나왔어요 하는 거는 딱 올라갑니다. 그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닥터케이가 실전 투자대 입상자 출신입니다. 짤짤이에서 딴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 잘 보시라 이겁니다. 그죠? 이게 흔히 말하는 몇 억짜리 기법인데 너무 쉽죠? 그럼 이거를 본인들이 한번 잘 실천해 보시라니까? 그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SDI 살수 있는 자리인데, 그죠? 뭐 하루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더 추가로 못갈 자리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려와도 사도 되고 올라가도 사도 됩니다. 그만큼 적당한 자리다 이겁니다. 그렇게 2차 전지, 자, 좀 전에 태양광 잠깐 봤고요. 너무 높아요. 지금 사면 안 돼요. 다 여차하면 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산주도 뭐 올라갑니까? 어저께 조정 조심해야 된다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올라갑니까? 내려오잖아요. 그죠?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현대로템,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국, 항공, 우주 이런 종목들 다 좀 붕 떠있잖아. 이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격이 이렇게 붙었을 때못 샀으면 아이고 날라가네. 좋은 주식인가 보다라고 했다가 기다려야 돼요. 그못 기다리는 사람들 많고 못 기다려서 못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정을 받을 구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 모르거든요. 지금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제가 최측근을 팔면서 디스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의미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측근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릴게요. 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 다른 거 6년 동안 물려 있는 종목 있어요. 그 종목도 대형 우량주입니다. 근데 6년 물렸는데 반토막 나가지고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팔고 삼성전자 사시라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요. 근데 뭐다 중간 차치하고요. 그분이 6만 원에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그죠? 그리고 언제 산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9만 3천 원에 샀습니다. 9만 3천 원에. 야, 6만 원에 팔고 9만 3천 원에 샀어요. 50% 오르고 난 다음에 샀는 거 아닙니까? 6만 원에 팔고. 하루 4천 원 올라가고 지금까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3만 원 빠졌으니까 30% 넘게. 30몇 프로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 30몇 프로. 물론 시장이 그렇다 치지만 이거 올라오는 거 찔끔 올라오는 거 이거 못 가고 틀어막혀 있죠.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요. 자, 왜 여기서 샀겠습니까? 시장에서 10만 전자네 뭐네 뭐네 이야기하는데 이게 호랑이님 같은 93,000원에 내10% 보태줄게 해도 사겠습니까? 네 자금에 10% 보태줄게 해도 사겠냐고요? 안 삽니다. 저분은 기본은 있다고 내가 생각하거든요. 사겠다. 7번. 아니요. 어우, 겁나서 못 사죠. 8번. 그죠? 이 자리가 쉽게 말하면 넝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게 올만큼 왔고 꺾이는 자리인지, 올만큼 왔고 꺾이는 자리인지, 넝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조금 올라가고 주식 좀 올라가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알아요? 소소하게 주식이나 좀 할까? 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책을 드렸거든요.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다. 닥터케이 이 필살기 책 드렸어요. 그죠? 130페이지짜리. 그죠? 안에다가 눈물을 이 책을 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으니 눈물이 나네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드렸어요. 근데 눈도 침침하고 아, 나 그거 보겠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여기 포인트 그죠? 네이버 그죠? 쇼핑하고 나면 리뷰 달면 150원 주는 거 있죠? 그거 답니다. 아니 눈이 아파가지고 책도 못 보겠는데 150원 벌려고 몇억 물려 있는데 150원 벌려고 눈 아픈데 이거 핸드폰 조그만 거 누르는데 책은 못 봐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자격증도 있고요. 저 대에서 입상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 허접 아닌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스닥 ETF 있잖아요. 상승적으로 거는 거. 여기에서 매수했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힐링 머시기라고 있잖아. 뭐 빠지면 빠질수록 좋다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빠져가지고 개 박살났는데 좋긴 뭐가 좋아. 그죠? 여기서 사서 그냥 쭉 절대 안 팔아. 꾹 들고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서 절대 안 판다고요? 빠질 일만 남았는데? 그 이후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스타트 자리가 틀린 겁니다. 여기 정도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전에서 나 여기 사서 그냥 꾸준히 한번 모아 갈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조금 길게 보신다면 이제는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뭐 당장 크게 수익이 안 나도 분할 한 달에 한 번씩 빠져도 조금씩 적당히 사 들어갈 수 있을 자리인 것 같습니다. 괜찮을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장이 흔들흔들거리고 꼭대기 중에 꼭대기인데 빠질 것만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사서 절대 안 팔겠다 하니 도대체 공부가 돼 있는 겁니까? 공부 1도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돈 벌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벌어요. 절대 못 봅니다. 그죠? 뭘 알겠습니까? 이평선을 알겠습니까? 지지와 저항을 알겠습니까? 수급을 알겠습니까? 자, 누군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자금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섭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섭하기 싫어서 좀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뭐, 그죠? 솔직히 잃어도 본인이 돈 잃지 제 돈 잃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가슴 아프겠지만 그리고 당사자들도 일일이 뭐, 그죠? 저한테 타치받는 것 같고 하면 싫잖아요. 그래서 저 이야기 안 하거든요. 결과를 봐라 이거지. 말한 대로 움직이는 확률이 얼만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그죠? 이 위치가 어디에 위치한 위치인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가면서 그리고 지지 저항들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하셔야 실력도 늘고 손해 본 부분이 있다면 만회도 되지 그냥 가만 앉아서는 되지 않는다. 그거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조선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보다는 현대미포조선이다. 그렇죠? 현대중공업 추세 돌려냈고, 그죠? 아직까지 돌파할 때 못 샀다면 조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대미포는요, 날아갑니다, 이거. 그죠? 그죠? 추세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잘 봐요. 비슷한 상승 추세였는데, 여기 인근에서 흔들릴 때 여기 240일을 잘 안 깼습니다. 여기 직전 저점대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잘 버팅이 주니까 돌파를 강하게 하죠. 그때 수급 보면 외국인이 그냥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볼까요? 현대중공업 한번 휘청거리면서 여기 물론 여기 저점은 지켜냈습니다만 이평선들 크게 흔들면서 여기서 팍 무너졌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못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차이들을 잘 아신다면요. 비슷한 섹터 내에 1, 2 종목 중에 선택을 할 때 그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판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섹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정도의 매수 가능했는데 못 샀다면 조금 내려올 때 기다려야 되고요. LG화학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못 샀다면 지금 약간 조정권이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유 못 참겠어 라고 한다면 삼성 SDI가 키 맞추기 양상으로 좀 갈 테니 이거 적당히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이 조금 조정받을 때까지 순환매 차원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적절히 들어가서 조금 한번 여기 상단까지 챙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의견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놨으니까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버스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인버스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별로 재미없는 구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인버스 때립니다. 이런 소리 나와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때리라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인버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박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60일 인근인데 인버스 크게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크게 뭐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질문 한번 할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딜레이 있으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국인이 사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수급이. 이전의 상황처럼 뭐 2%, 3% 빠지는 시장이 이제 당분간은 물론 큰 이슈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막 3%씩 빠지고 이런 거는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3%씩 빠지고 하면 외국인 얘들 바보 되는데요. 그죠? 항상 시장은요,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줍니다. 위태위태할 때도 시그널 주고요. 돌았을 때도 시그널을 줍니다. 뭐? 선물을 막 외국인 많이 사들어오다가, 선물을 살짝 팔면서 현물로 스위칭한다.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물을 막 사들어오거든요. 뭐 중요 포인트도 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기서 현물로 막 6천억씩 던지고 그동안 사들어왔던 거막 패대기 치는 느낌이 나올 때 그때 인버스 조금 관심 가져도 뭐 크게 늦지 않다. 지금은 굳이 뭐 크게 사들어갈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요, 시장이 이전하고 좀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날라댕기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시장이 달라진 거거든요. 이거 봐요. 이거 뭐 4%, 5%짜리, 10%짜리가 막 나옵니다. 이거 시장이 개판인데 이렇게 안 되거든요. 낙폭 과대 종목들 키 맞추기 앤드 그죠? 주도주.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낙폭 과대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는 그죠?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는 공매도 때렸던 거 쇼커버링 들어온 물량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꼭 어느 종목 지칭 안 해도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니까 인버스는 조금 더 상황 보고 뭐 투입해도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섹터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최근에 상황 여러분들께 설명 많이 해드렸습니다. 중요한 매수 포인트까지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지금까지도 썸네일이 어떤 걸 해야 될지 결정을 못 했는데요. 이 포인트 반드시 놓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그걸 많이 했으니까요. 자,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할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매일매일 한다 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놨으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